이승만은 호텔 식당에 자리가 없어 웨이터의 주선으로 동석하게 된 모녀에게 서툰 프랑스어로 본 아베띠라고 예의를 갖춘 후 조용히 식사를 했다. 이승만의 식사는 약간 시큼한 양배추 절임인 사워크라프트와 작은 소시지 하나, 그리고 감자의 간단한 저녁 식사였다. 프란체스카는 검소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동양 신사 이승만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세계 외교관들과 언론을 상대로 한국의 독립을 설득하던 이승만과의 첫 만남은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다음날 프란체스카는 이승만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신문을 오려 보내주고 이승만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 첫 만남에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승만. 그러나 그도 점차 이 유럽 여성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고 이는 그의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